안녕하세요, 밀레고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비교 리뷰입니다. 7689 페라리 F8 트리뷰토입니다. 부품수는 275개이고 출시가격은 29,900원이고 출시연도는 2020년입니다. 76900 코닉세그 제스코입니다. 부품수는 280개이고 출시가격은 29,900원이고 출시연도는 2021년입니다. 미니피규어는 두 제품 다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헤어와 스패너도 하나씩 들어있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습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차량은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. 앞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은 이렇고 아 그리고 타이어가 비율에 맞춰서 작아졌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고 윗모습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내부 모습을 보시면 페라리는 운전대와 스티커로 표현된 버튼이 있고 코닉세그는 운전대와 기어봉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제품 다 8스터드여서 최대 2명의 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비디오 리뷰를 해봤는데요. 두 제품 다 정말 멋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실제 차로도 페라리를 더 좋아하고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페라리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들은 어떤 제품이 더 멋있나요?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